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보급형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A5와 갤럭시 A7을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내일 출시합니다. 두 모델은 출고가가 50만 원대로 보급형 제품이지만 프리미엄급 못지않은 디자인과 성능을 갖췄다는 평입니다.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가운데는 처음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탑재됐습니다. LG전자도 같은 날 중저가 스마트폰 K10을 국내에 출시합니다. 알파벳 K는 카테고리 킬러를 의미해 LG전자의 보급형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자신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. 출고가는 20만 원대 후반으로 삼성전자의 신형 갤럭시 A 시리즈보다 20만 원 이상 쌉니다.